다음 주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시초가 공략주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정태근 팀장님, 다음 주 시초가 어떠한 종목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네, WCP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신규 상장주고요. 그리고 오늘 삼성 SDI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우회적으로 저는 그래서 WCP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회사에 대한 내용을 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차전지 분리막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I 테크놀로지 이어서 2위 업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그 사업을 이제 2차전지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이제 헝가리 쪽에 또 이제 7억 유로 정도 투자를 하게 되면서 증설에 나섭니다. 일단은 이렇게 증설을 나서게 되는 이유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IRA 이슈가 상당히 부각이 좀 되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도 그린 장벽에 대한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실시할지 않을지에 대한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점점 계속 고조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IRA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그린 장벽 이 이슈가 앞으로 2차전지에 계속 지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방금 말씀이 WCP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이제 헝가리 쪽에 투자를 진행하게 된다라면은 어쨌든 이 그린 장벽이나 어떤 수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분리막 같은 경우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SKIET에 이어서 2위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종목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삼성 SDI와 어떤 연관성이 있냐면 2018년도에 이제 삼성 SDI와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삼성 SDI가 강세를 보이게 되고 그와 관련돼가지고 WCP도 오늘 8%가량 동반 강세를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그 에코프로 비행과 세계 최대 양극재 공장을 설립했다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강세를 좀 보였는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전방 업체들은 지금 현재 순환매 양상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단기 변동성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우회적으로 전방 업체들보다는 2차 전지 소재 원료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새로 신규 상장한 종목들 쪽으로 저는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해봤고요. 뭐 차트적인 부분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어쨌든 뭐 8%가량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최근에 발생했던 평균 거래량보다 2배 가량이 넘는 거래량 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오늘 어찌 보면 거래량이 매수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우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장 후반 쪽에 뭐 낙폭 상승폭을 좀 축소를 시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중 저점이라 할 수 있는 45,000원 부근대를 지켜줬다라는 것은 그래도 다음 주 월요일을 좀 기대를 하게 할 만한 요인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 공략주로서 방금 말씀드린 WCP를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리며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 48,000원 제시를 해보고 싶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43,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시초가 공략주로 WPC 이야기해 주셨고요. 9월 30일 상장된 신규 새내기주입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 시초가 목표가 48,000원, 그리고 손절가 43,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최진욱 팀장님의 종목도 확인해 볼 텐데 어떤 종목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저도 이제 팀장님하고 똑같이 이제 네. 삼성 SDI 좀 수혜를 오늘 좀 부각이 받으면서 2차 전지 관련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 상시 EDP를 지금 이제 다음 주 좀 시초가 공략으로 좀 해볼 만한 구간대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왔는데 일단 지금 삼성 SDI가 좀 최대 고객사입니다. 이쪽에다가 지금 CAN에 대한 비중이 지금 80% 이상이 잡혀있는 그런 기업인데 일단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헝가리 쪽에도 지금 공장 증설이 꾸준하게 좀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도 한 16대 정도의 생산 라인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지금 꾸준하게 하반기 들어서서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이 공장에 대한 생산 라인을 확대를 하겠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삼성 SDI가 우선은 배터리에 관련돼서 삼성 쪽에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엔 수익성이 꾸준하게 좀 개선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시초가 공략이나 꾸준하게 좀 가져갈 만한 산업군은 저는 좀 기술주 위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오늘 좀 강세 한 10% 넘게 지금 우선 상승하고 마감을 해준 모습이지만 일단 지금 구간대에서 보게 되면은 일단 다음 주에도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해줄 만한 그런 구간에 지금 위치해 있는
모습입니다. 상시 EDP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오늘 지금 장대 양봉이 나와줬다고 해서 지금 구간에서 뭐 매도가 지금 물량이 좀 쏟아질 만한 구간은 현재로서는 좀 아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상시 EDP를 다음 주 좀 시초가 공략으로 한번 좀 공략을 해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16,700원대 구간이 굉장히 좀 두터운 좀 매물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이 좀 매물을 충분하게 좀 소화를 해준다고 하면은 향후 좀 17,500원대까지도 좀 단기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구간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는 한 14,600원대 오늘 좀 시초가 부근에서 좀 올려줬던 그 부근을 좀 지지를 해주는지 좀 체크를 하시고 좀 매매 전략을 좀 짜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삼성 SDI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들고 오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정태근 팀장님한테 좀 짧게 한 종목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나머지 한 종목은 바이오입니다. 소마젠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소마젠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 모더나와 23억 정도의 그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서비스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게 2014년부터 계속해서 연장이 이어지게 되면서 모더나와 상당히 좀 끈끈한 관계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모더나 같은 경우 하한 백신을 지금 만들고 상황인데 머크에서 상당히 어마어마한 금액 같은 투자를 좀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더나가 성장을 하게 된다라면은 이제 소마젠 같은 경우도 거기 어떤 낙수 효과가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그 모더나향 매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또 흑자 전환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더나뿐만 아니라 에드메라 헬스라든지 존스 홉킨스 의대와 같은 굴지에 고객사 좀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길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21선까지 접근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조정을 이용해서 한번 매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드려보게 된다면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일단 먼저 8,500원 정도, 전고점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7,100원 정도, 21선 정도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시초가 공략주 한 종목 더 살펴봤습니다. 소마젠 가격 전략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감 시장부터 함께 그리고 다음 주 공략해보면 좋을 종목들까지 두 전문가님과 함께했는데요.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 STS 코리아 최진욱 팀장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원 캐스터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